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게 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일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부터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단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또 구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높은 모자도 영광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기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섬김받기를 원치 않고 섬기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섬기는 삶이요 섬김을 배워야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은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또 점심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식사를 겨를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 정말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닮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임원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한동안 임원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 대신에 임원을 맡은 분은 아직 일이 익숙치 않으셔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라고 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 그럴 거면 자기가 하지 왜 날 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일꾼은 일해야 일꾼입니다. 일꾼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일꾼이 아닙니다. 또 내 눈앞에 일이 보이는 것은 지적하고 훈계하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일하시는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일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쓰시고 모자라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 쓰실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 중 하나였던 록펠러는 어려서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께 드리며 백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미국은 우리처럼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넓은 접시에 헌금을 드립니다. 어린 록펠러 입장에서는 헌금 접시가 오니까 그에 올라가서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당했지만 주님은 그런 녹펠러를 받으셔서 당대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내가 사람이 종이 되겠냐? 하나님의 종이 되겠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요 세상의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로 인해 세상은 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적인 부족함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부족함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채워서 쓰십니다. 병들었으면 고쳐서 쓰십니다. 내 겉모습이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부족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를 주님은 쓰시고자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이 무엇입니까? 일꾼이 무엇입니까?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들지 않습니다. 항구에 배가 있으면 파도를 만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만날 망정, 침몰의 위험이 있을 망정, 배는 망망대해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차고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차고 있는 차는 고장날 염려가 없습니다. 사고도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장나고 사고가 날 망정 차는 도로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이 일입니다. 모험이 일입니다.
믿음의 일은 도전이요 모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실패할 망정 전진해야 합니다. 비록 쓰러진 망정 모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도전이요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도전하고 모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일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